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그럼 한 시간 전에 나온 속보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백악관에서 도착한 말말말입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It's something we're considering.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중국에서 내년 2월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considering, 고려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외교적인 보이콧이기 때문에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정부 인사는 파견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의 종전선언에도 좀 영향을 줄 거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러면 뭐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뭐 중국에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잘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정상회담의 의제로 하나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올라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바이든이 제스처로라도 초대를 했었어야 돼요. 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5월 달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동맹국과 논의해서 보이콧하겠다. 그러는 와중에 7월 달에는 유럽연합에서 이거를 결의안을 해버려요. 신장 위구르 인권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 우리 외교적인 외교관 보이콧을 하겠다. 거기 받아갖고 7월 15일 날은 영국 의회에서도 우리 이거 보이콧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진핑 주석이 좀 딱 정중하게 이번에 꼭 와서 우리 마오타이 한잔 합시다. 뭐 이 정도는 했으면은 네,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이제 뭐 안 이루어진 상황이 좀 아쉽고요. 그럼 강민정 캐스터가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보이콧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경올림픽을 통해서 이 종전선언이라든가 남북미 관계 개선 모멘텀을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만 뻘쭘하게 우리 대표단 뭐 쫙 가서 하면 뭐 미국에서는 안 오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시진핑과 바이든은 이 미중 무역 갈등을 확전시키려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외교적 채널과 대화를 통해서 풀릴지는 보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간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그럼 우리도 축소를 하서라도 좀 보내겠다.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칼자루를 바이든이 지금 쥐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아예 확정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말은 아니었으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으니까 또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뭔가 또 대화가 뭔가 네. 실마리가 풀리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외교적 저거는 언어거든요. 외교적 보이콧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확정은 안 했지만 니네가 뭐 갖고 와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할지. 예, 예. 그래서 검토하는 자체가 지금은 저거는 뭐 중국으로서는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가게 될지 아니면 외교적 보이콧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두 번째 셀럽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주말 새 연준 의장이 지명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와 현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을 각각 면담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다음 셀럽 블리클리의 피터 북바 CIO입니다. 자,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If Brainerd gets the appointment, 브레이너드가 만약 지명이 된다면요. 10-minute bounce, 주식시장이 10분가량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저리 마켓, 국채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을 건데 yield curve, 수익률 곡선이죠. 이 수익률 곡선이 스티프닝,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 북바는 그러면서도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지명이 돼도 시장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역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저희가 늘 네.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연준 의장, 네.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별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없다는 자체가 뭐냐면 브레이너나 파월이나 비둘기적 성격이 그대로 있다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워싱턴의 지금 분위기는 한
2주 전만 해도 9-1로 파월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6-4 정도로 좀 이제 내려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가 되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긴축을 통해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누가 적합한 사항이냐. 이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진짜 정책의 일관성상에서 파월이 더 잘할 거냐, 새로운 사람을 넣을 거냐. 이 초이스에서 크게는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파월을 연임을 안 시키면은 자기네들이 잘못된 거 실수를 그쵸. 인정하는 거고요. 만약 이제 또 파월을 한다면 민주당 내에 뭐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은행 규제하는 거 못하는 사람 왜 계속 갖고 있느냐 등등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사실 조금 뭐 바운스를 10분간 뭐 이렇게 요동이 친다 그랬는데 사실 브레이드너가 지금 오면요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모든 걸 또 다시 연준 의장으로서 파악을 하고 뭐 등등을 그쵸. 했을 때 시간 갭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일드 커브가 좀 스티프닝 해주고 2년물, 10년물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시장의 예측인데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뭐 잠시의 그런 요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부의장 랜달 퀼스 자리에 누가 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퀼스를 이제 사실 교체를 한 과정에서도 은행 규제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브레이드너의 역할은 은행 규제와 뭐 조금 더 민주당이 선호되는 부분들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부의장 자리가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전시 상태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시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것이 맞는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교체하게 될지 이번 주말 안에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해외 외신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말 사이에 과연 뭐 결정될 수 있을지 만약에 결정되면 또 그 영향에 대해서 월요일 날 고문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볼게요. 허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세계 배터리 경제가 새로운 석유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이 뒤늦게 공개됐는데요. 이 배터리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ESS 그리고 Electric Vehicles, 전기차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떠나서요. 주식, 에쿼리 섹터와 ESG, 원자재 그리고 공공정책에까지도 연결이 되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건 스탠리 소속의 25명의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관련 산업을 5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3번 보시면요. Manufacturing, 제조, 그리고 셀의 포장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SK이노베이션을 지목을 하고 비중 확대를 권고한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럼 셀럽은 말했지 여기서 물러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네. 우리 기업이 언급이 되면서 SK이노베이션 역시 배터리 셀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다섯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뭐 원자재 채굴이라든가 뭐 등등인데 자 다섯 개 중에 우리 김호수 앵커의 원픽은 뭡니까? 저요? 예. 저는 돈이 제일 잘 벌릴 것 같은 거. 제일 잘 벌릴 거? 네. 배터리 납품. 네. 그건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하고요. 그쵸? 제일 지금 돈이 되는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리사이클링. 재활용. 배터리 재활용은 이거는 지금 뭐 특히 지금 뭐 SK이노베이션 얘기를 하시면 SK이노베이션에서 수산화 리튬을 다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뭐 그다음에 삼성 SDI 다 굉장히 대규모의 연구진들이 이 배터리에 재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대 되면은 이 부분이 진짜로 핫한 그렇죠. 뭐 부분이 될 거라서 지금 이제 애플의 초기 시대의 그런 주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신다면은 배터리 폐기술에 어떠한 기술적인 진전이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앞에 만든 1, 2, 3, 4번에 마지막 결정체가 5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연관돼서 나가겠습니다만은 가장
산업적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폐재활용 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나 기업들을 한번 잘 발굴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근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오늘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